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레이스 보안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지난번에 사용자 관리 부분에 하다가 마쳤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사용자. 아, 글자가 커져가지고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사용자에 대한 그 오센티케이션과 오서라이제이션 이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레이즈로 개발할 때는 아주 유명한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디바이스라는 게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스로직 같은 두 가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디바이스를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또 3.1부터는 그 아예 레이즈 프레임워크에 이제 has secure password라는 그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해서 패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크립션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뭐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스토리지 같은 그런 플러그인 안 쓰고 내가 직접 뭐 이런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해서 시큐어 패스워드를 사용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쓰고 그동안에 검증된 디바이스셈이나 오스로직 같은 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보안적인 그런 문제점을 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브루트 포싱, 무차별 공격. 그래서 이제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된 아이디와 그런 패스워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로그인을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그 공격 방법이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봇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캡차라는 그런 이제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부분을 이제 로봇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캡차는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런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나 이런 숫자들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그 일그러져 있어요. 제대로 이제 인식이 안 되게끔 이제 일그러져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형태의 문자를 적용해서 그거를 보고 따라서 입력을 해서 그 이미지에 각각 사람이 입력한 그 값이 같을 때 그런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패스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로봇가 공격을 해서 그것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버전의 캡차는 뚫렸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리캡차라는 게 나옵니다. 앞에 RE가 붙어서 리캡처가 나오는데 그 리캡처는 조금 다르게 그거는 이제 비슷하게 이런 문자와 숫자를 이제 합쳐서 보여주는데 일그러진 것보다도 어떤 그 꺾여 있는 그런 선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로봇가 이제 문자를 제대로 인식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캡처를 이용해서 이런 무차별 공격을 좀 피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로채기, 계정 가로채기. 사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유저
그 어카운트들이 있는데 이 어카운트를 사실 하이제킹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왜 계정을 좀 다양하게 쓰고 어렵게 만들지 못하느냐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비밀번호에 대한 겁니다. 캡처에 대한 내용 끝났나요? 뭐 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캡처를 만드는 게 그 이미지를 합성을 시키는 그 순간적으로 합성을 시켜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미지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수천 개의 이미지를 불러오진 않겠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그러면 그걸 만들어주겠죠. 합성을 시킬 만들어서 보내주겠죠. 서버타에서 네.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예전에 그 사람 발표하기로는 앞이랑 뒤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그 앞인가 뒷부분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OCR 돌리는 프로그램 그거 결과라서 그래서 사람이 입력하면 그걸로 OCR 데이터를 참고하겠다고 그런 정도도 있었어요. 그 이미지도 많이 있겠죠. 일부분은 그건 정확히까지는 그렇게 캡처를 가서 봐야지 할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제 OCR로 말하는 이제 책이나 이런 거를 읽어요. 읽는 다음에 그 변환이 잘 된 건 그냥 쓰는 거고 변환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예, 그거를 이제 사람 입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삼은 다음에 리캡처를 통해서 보안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인식도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문서를 디지털라이즈 하는데 뭐 예.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인가? 그러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읽어 양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산물로 해서 그게 두 부분인데요. 한 부분은 그렇게 제네레이팅 된 걸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오류나는 거 이미지. 하여튼 재밌어요. 나도 이거 이제 리캡차 그 잼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왜냐면 그 글자 읽기가 힘들어. 글자 네. 읽기가 사람이. 그러니까 글자가 너무 요즘 보면 너무 컴퓨터가 빠르게 지금 잘하니까. 근데 이제 리캡차는 조금 나아. 캡차는 옛날 캡차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컴퓨터가 되게 뚫어버렸다는데 저기 로봇이 뚫었다는데 그래서 리캡차가 나왔다더라고. 그러니까 리캡차가 OCR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줄가 있으니까 OCR이 모르겠네. 네 어쨌든 뭐 리캡차가 일부 오타를 쳐도 그래서 걔들은 패스가 그럼 캡차는 그럼 뭐 그냥 일그러진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글자였어요. 글자를 어떻게 일그러지게 만들었겠지만 이미지로 하든지 그렇지만 걔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를 맞춰야 되고 리캡처는 그 중에 OCR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그건 오타를 쳐도 패스가 돼요. 패스가 그 부분 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렇지만 천명이 그거를 뭐 무슨 단어로 어쨌든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 함정이 또 있구나. 한정이라기보다는 유용하게 쓰는 거. 캡처는 그러니까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외국 어떤 회사는 그래도 심지어 캡처에다가 광고를 넣는 애들도 있어요. 코카콜라 광고 보여주고 무슨 광고냐 하면 사람이야 코카콜라 광고인 줄 알지 딴 사람이 이게 코카콜라인지 먼저 뜨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코카콜라 회사를 모르는 사람 들어가면 많이 그쵸 뭐 유명하게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격자가 이제 어떤 특정 사용자의 세션 쿠키, 세션 쿠키 가로채는 건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쉽게 이제 세션 쿠키를 이제 가로챌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동일한 그 계정 어떤 쿠키 세션 쿠키 가지고 같이 공격자와 어떤 그 희생된 그 사용자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쉽게 변경을 이제 하게 되면 공격자는 이제 클릭을 여러 번 해가지고 계정 결국 가로채게 되는데 또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요. 잃어버렸다든지 뭐 변경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CSRF에 대한 그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자가 이제 CLS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작업해 놓은 그 이미지 태그의 소스나 이런 그 거기다가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그 URL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웹페이지로 이제 그 사용자를 이제 슬슬 유인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사용자의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 이제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방법 많이 쓰죠. 비밀번호 변경할 때는 예전에 있는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만 반드시 그다음 이제 새로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을 쓰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에 대한 거죠. 이메일은 이제 그 공격자가 이제 해당 유저의 이메일 아이 자체를 주소를 변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분실 페이지로 그러니까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그런 그 비밀번호를 다시 찾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를 내가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메일 같은 집어넣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죠. 이때는 이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역시 이제 변경 시에도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제 넣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처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지금 다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저 구글 메일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글 메일에도 이제 CSRF의 이제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 유저가 그 어떤 공격자가 그 고의로 어떤 조작을 해놓은 그 웹사이트로 이제 유인이 됐을 때 그 사용자의 그 구글 메일에 그 필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필터 설정 부분을 이제 변경해가지고 이메일 들어오는 거를 공격자 한테로 다 날라오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는 아예 어카운트 자체를 이메일 어카운트 자체를 완전히 해킹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대처 방법은 뭐 XSS나 뭐 CSRF에 대한 아주 취약한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만 해놓고 있죠. 캡처 또 나오죠.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린 그 캡처에 대한 그 리캡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캡처에 대한 API를 제공해 주는 재미 있습니다. 레이스에 그 재미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하나는 이제 뷰에서 이제 캡처 텍스라는 그 메소드를 이제 뷰에서 이용하고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베리파이 리캡처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부분인 데이터 날라오면은 그거를 실제로 베리파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리캡처 같은 경우도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네거티브 캡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는 이제 사람이 입력한 거를 입증하기 위한 건데 네거티브 캡처는 로봇이 입력한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로봇은 내가 서치 폼인지 뭔지 모르고 폼에다 우선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TML 인풋 태그 싹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히든 태그나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조그맣게 해놓으면 사람이 거기다 데이터 입력을 못 하는데 로봇은 거기다 데이터 입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허니팟이라고 보면. 그렇지. 지금 사모님 이야기 그게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허니팟인 거.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꿀단지. 이게 더 낫겠는데요, 왠지? 그러니까 그렇죠. 로봇이 하는 경우 사람이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지금 말한 것처럼 봇은 아까 설명 그대로예요. 무조건 그 비어 있는 필드가 있으면 인풋 필드가 있으면 거기 무조건 데이터 다 채운다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봇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입력할 때 모든 걸 다 채우면 안 되니까 사람이 비어 두도록 알려주거나 아니면 입력을 못하도록 양해한 것처럼 조그맣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경색과 똑같이 색깔을 아예 배경색깔을 만들 거예요. 그럼 안 보이잖아. 거기가 이제 값이 없으니까 그 값이 넘어왔을 때 그 필드가 비어 있다 안 있다 비어 있다 차 있다 가지고 차 있으면 아 이건 로봇 공격이구나. 비어 있으면 아 이건 사람이 입력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허니팟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근데 왜 허니팟이란 용어를 쓰죠 이게? 꿀단지가 들어가니까 여기
달달해서 들어왔다가 바빠서 가는 그런.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아, 부비트랩 같은 그 부비트랩. 꿀단지잖아요, 형님. 꿀단지를 숙여로 사는. 그러니까 꿀단지로 이렇게 벌레가 꼬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꿀단지는 이제 숭여온다? 아, 그래서 한, 그냥 한입하시란 말이야. 요즘에 집에 달팔이 잡을 때 레모네이드 같은 거 놓으면은 어, 거기 다 넣는다?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면 되지. 로봇을 잡는 오케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군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그, 이 사람이 그 쓴 그 블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아예 이제 그 UTC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는 필드를 이제 포함시켜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서버에서 이제 이 요 값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너무 오래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미래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걸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필드명 자체 이름 자체를 그냥 무작위로 계속 이제 바꿔주는 그런 방법도. 그 다음에 이제 submit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이제 필드 타입을 가지는 뭐 하나 이상의 한입합 필드를 포함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전부 다 하나씩 더 만들려고. 아, 똑같은 걸로? 한입 판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이건 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필드 수대를 똑같이 다 더블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곳은 텍스트에다가만 넣기로 했으면 우리가 체크박스면은 거기다 안 넣을 수도 안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타입에서 아. 만들고 체크박스로도 만들고 라디오도 아. 만들고 온갖 종류 다 만든다 이 말이네. 아. 그래서 저기 필드 타입이라고 하는 거. 야,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보안이 중요하니까 로그인이라도 뭐 그렇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는 거지. 그다음에 로깅에 대한 이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까 그 상우님이 아까 외교실에서 이야기했을 때 비밀번호 그러니까 필터 그러니까 그 저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서버의 로그 파일에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클리어 텍스트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필터 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로그에 남지 않고 그 비밀번호만큼은 필터드라는 그런 여기 보시는 필터드라고 표기되는 것들을 가끔 봤을 거예요. 콘솔에서 로그를 보면 비밀번호 패스가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필터링 걸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컨피그 필터 파라미터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포함시키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필터 파라미터스에 들어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필터링 돼가지고 표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어떻게 그러면 안전하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밀번호를 나도 비밀번호가 너무 많은 경우에 기억을 못해서 나는 비밀번호를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뚫린 느낌이 난다면 전부 다 갈아야 해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모든 비밀번호 내가 쓰는 비밀번호를 전부 다 다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일이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밀번호 내가 따로 적어둔 그것도 사실 보안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 브루스 슈나이라는 사람이 그 마이스페이스가 MS 건가요 이게? 마이스페이스가 어디? 페이스북 같은 거. 옛날에 MS 거예요. SNS. 아니 했는데요? 마이스페이스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이게? 그래서 마이스페이스에서 이제 피싱 공격을 해가지고 마이스페이스에서 그래서 3만 4천 개의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분석을 했대요. 했더니 그 대부분의 비밀번호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비밀번호 20개는 알아갔대요. 이런 비밀번호를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비밀번호의 그 4% 정도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고 대부분은 알파벳하고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그 해커들 사전 내는 그런 것들이 다 거의 다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합을 이제 그런 사전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보면 대부분 알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 입력할 때 왜 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뭐
비닐모드에와 이제 안전도 해가지고 뭐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많이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아주 강력한 비닐모드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메모해놔. 메모 좀 말하는데 난 메모해놔. 잊어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럼 안전한 비밀번호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외국 미국 영어권 사람들의 대상으로 얘기 나오는 거야. 한글은 강력. 그래 한글은 강력. 아니 한글로 놓고 옆다 치면 외국 애들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 미국의 저 영어로는 뭐 이러한 자기네들 뭐 많이 쓰는 그런 속담이나 이런 그 유명한 글들을 아예 글에 앞에 있는 이니셜을 갖다가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T, Q, B, F, J, O, T, L, Dog, D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니셜만 따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 때 이제 대소 문자를 좀 구별을 해줘도 더 강력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유명한 그런 문구들은 또 이 사진에 등록이 되었대.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이 판타치잖아. 아 맞아. 사전에 있어. 맞아 맞아. 한타를 치겠구나. 한타. 그냥. 사전에 있겠죠. 야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하게요. 아이폰이나 한타치였을 때 한글로 이거는 알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이런 데서는 한글이 이게 손에 안 익어가지고 그 글자가 뭔지 바꿨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실제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비밀번호는 뭐 불편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해야지 어쩌세요? 그렇죠.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 보통 그 이제 정규 표현식에서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게 요 슬래시 A와 슬래시 스몰 Z 그 다음에 이제 이 꺽쇠하고 달러 표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이제 이게 두 가지죠. 문자열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한 라인의 시작과 끝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이 꺽쇠 요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많이 쓰는데 사실은 루비에서 이 표시는요 라인이래요. 문자열이 아니래. 문자열이 아니래. 그래서 이러한 에러는 사실 루비 책이나 이런 레이저 책에서도 이런 구분을 잘 못하고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규 표현을 썼대요. 앞에 꺽쇠 이게 뭐라고 표시? 뭐라고 읽더라 이거를? 캐럿. 어? 캐럿. 캐럿. 그다음 뒤에 이 달러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거는 맨 처음에 문자열에 맨 처음에 H가 나오고 끝에 이 뭐냐 이 엔터 키 외에 모든 문자를 이제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자기가 이제 URL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런 그 코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이게 통과를 한다는 거죠. 왜 통과를 하냐면 요게 루비에서의 요 표시는 라인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했는데 코멘트 처리에 멀티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 그랬을 때 이놈을 그건 인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뷰 단위에서 링크 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링크 투 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유저 홈페이지가 라우팅에 의해서 실제 URL을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URL을 변환이 될 때 실제로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익스플로이트 코드가 여기에 액션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저가 자기 홈페이지 설정을 저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글 보거나 이 사람 홈페이지 관련을 눌렀을 때 이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꺽쇠하고 달러 대신에 슬래시 A와 슬래시 스몰 Z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포맷을 밸리데이션 하는 이 유효성 검증을 할 때 이렇게 또 그 슬래시 A와 슬래시 Z를 쓰게 되면은 또 예외가 발생한대요. 또 희한하게도 또 루브 그 레이즈에서 요 밸리데이트 포맷 오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이 개발자가 의도하는 그런 바에 의해서 이 슬래시 A와 슬래시 Z를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예외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꺽쇠와 달러 표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옵션에다가 멀티라인 옵션을 주게 되면은 제대로 동작한다. 이해가? 그러니까 캐나다고 그랬으면 끝나고 저거랑 저거 아니 그게 정리하자면 루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이 슬래시 A와 슬래시 Z를 써야만이 문자열을 이제 인식하는데 실제로 이제 밸리데이트 포맷 오브라 메소드 써서 이 메소드에서 이런 식으로 정규 표시 쓰게 되면은 여기 써놓으신 걸로는 캐나다고 달러로 했을 때는 알아서 오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근데 굳이 써야 되면 그렇지 그렇지. 주면서 내가 설명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요걸 이제 쓰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멀티라인 옵션을 붙여서 하면은 제대로 작동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완해서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대처한다는 거죠. 요런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권한상승. 네, 권한상승 마지막이구나. 권한상승이 말이 어려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에요.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은 뭐냐면은 프로그램 버그가 생겨가지고 일반 유저인데 어드민 계정의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갖다가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아이디에다 파라미터를 넘겨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의 특정 프로젝트를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어떤 유저는 1번만 볼 수 있고 어떤 유저는 뭐 42번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권한 제한을 해놓는다고 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 특정 A라는 유저가 접속을 해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파라미터 1번을 해서 1번 프로젝트를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번 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1번이 아니라 42번, 여기서는 예로 42번 들었을 거야. 42번을 여기다 숫자를 바꿔서 URL 창에서 바꿔서 딱 접속하니까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코드를 바꾸기 좋냐면은 아예 이렇게 그 사용자에 대해서 쿼리를 돌리면 쿼리드 유저를 먼저 낚아채가지고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파람스 아이디로 해가지고 쿼리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42번이 이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면 이걸 연결해봐야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코딩상에서 대처를 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 고 대충 제 뭐 그런 내용이 이야기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없죠? 질문 하지 마세요. 나도 잘 모르니까. 아니 혹시 이 관련해서 뭐 좀 도움 주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약간 그 정식 관련된 내용은 그 이슈가 꽤 많아. 대해서. 아 역시 이제 제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라우팅 부분에서도 저거 저 시작과 끝을 그 하는 방법이 레스 포인트 변경돼가지고 전에 쓰던 방식이 뭐 없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규 표현식은 저 참 그래서 언급해 주니까 알고 있어. 할 때마다 못 외웠어. 할 때마다 언어마다 또 다르니까. 그거 있죠. 루블라라는 거 들어봤죠. 예. 루블라가 루비에서 정규 표현식 테스트하는 거. 아 그 정규 표현식 쓸 때는 그거 가지고 많이 도움 받았는데. 예. 루블라라는 게 있어요. 루블라. RUBULAR. 그거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 내가 그거를 언제 많이 썼냐면 이거 만들 때 원문 전체 이거 만들 때 그거 많이 썼어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자체 그 루비에 이 그 렌더링 하는 그게 있거든. 그 렌더러라는 그 RB 파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윤승윤 님이 이제 이게 한글만 보면 되니까 원문을 몰라서 보기 힘들다는 이제. 그 저렇게 내가 상상 하던데 들어와서 렌더러 코드를 봤어. 봤더니 정리 표시 있었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특정한 그 아이디를 하나 줘가지고 저거를 한글 영문 원본에다가 그 아이디를 삽입해 주게 하는 그거를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테스트할 때 그때 루블라라는 그걸 썼어요. 그때 되더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함정이 좀 있어. 예, 이게 좀 어떤 데 깨지잖아 지금. 그죠? 꺽쇠 막 나오죠. 그건 난 내 실력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 지금도 없지만. 근데 뭐, 이게 또 부트스트랩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부스를 안 쓰. 이건 부스를 안 쓰. 없이 그냥. 이거는 에이즈에서 하는 거 그대로. 이건 없어. 루비 라이브러리 중에 엑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엑스프레스. 그거는 그냥 루비 언어로 정규식을 하는 그 라이브러리. 아. 그러니까 정규식 그걸 안 쓰고. 네. 뭐 스타트 메이비 위드 메이비 뭐 파인드 뭐 이런 식으로. 아, 어려운데 어디서 본 거 같다.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맞아, 나도 그런 거 본 거 같다. 아, 근데 그거 자체도 그런 거 같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하면 이제 직영 보안이 끝날 것 같아요.